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네, 오늘은 근 한 달 만에 이 종류를 꺼내봤는데요. 찍기만 하면 옆에 앵무새가 불어. 네. 왕개미 속이고요. 아, 학명 읽기가 제일 어려워요. 페센, 도임, 모르겠어요. 하여간 학명은 제목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광저우 남방부에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흔히 채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 등에서도 사는 녀석들입니다. 우선 진동을 주면 미친 듯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선 활석가루를 살짝 발라주고 나서 케어를 할 생각이에요. 미친 듯이 튀어나오거든요. 됐다. 이렇게 한번 살짝 발라주고 테두리를. 찌꺼기가 참 많아요. 아무래도 고치를 뭐 나용에서 바로 나오는 녀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는데 이 녀석들 우선 고치를 한번 거쳤다가 나오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치 찌꺼기들이 네. 고치를 벗겨낸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저걸 좀 치워주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다시 거치해 놓고 충기로 먹었던 멸치 찌꺼기랑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런 녀석들의 장점은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면 청소가 쉬운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미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럽게 쓰는 녀석들도 있죠. 사육장은 언제 한 마리가 나왔네요. 벌써 그리고 찌꺼기를 저기 있는 찌꺼기들을 쳐주어야 되는데 젤리가 바싹 말랐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미렘 거절이를 줬더니 안엔 다 파먹었더라고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잘 큰데 잘 커요. 잘 커요. 많이 불어나고 잘 크고. 넌 언제 나왔니? 활석가루를 타고 올라오는 미친 듯한 스피드. 오. 자, 우선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나와. 너는 한 녀석이 계속 나오네. 계속 일로 올라오는데. 너무 두텁게 발랐나? 들어가. 왜? 너무 두껍게 발라졌나? 계속 한 녀석이 나오는 녀석이 있네. 두 녀석이 열었으니까 물도 좀 보충을 해주고요. 종류가 많아서 이름을 자꾸 까먹게 돼서 일부러 학명을 이렇게 종이에 라벨링해서 올려놓는 편입니다. 주로
꿀물이 왔어요. 왜 안 먹지? 이럴 때는 미렘. 아무래도 확실히 벌레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산란하는 양 자체가 워낙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미렘이나 로치류는 꾸준히 줄라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물이 많이 없었나?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네. 거의 다 된 것 같았다. 됐다.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 녀석들을 근 한 달이 넘었어요. 이 녀석들을 꺼내서 이렇게 밥을 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 사육장 내에 급수탑이나 급수시설만 돼 있으면 한 달, 두 달이고 상관없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먹이가 이렇게 동물성 먹이를 자주 주면 산란양 개미들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네,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귀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이렇게 물 급수 시설이 있는 사육장을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물통을 넣어주시면 뭐 한 달, 두 달이 돼도 크게 문제없이 개미들이 잘 살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개미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유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고 다니는 게 좀 많아요. 네. 알몽탱이죠, 알몽탱이. 알몽탱이들이 여기저기 보이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굉장히 빨리 불어나고 빨리 큽니다. 지금 탐색장에도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요. 꿀물, 명불허전입니다. 꿀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탐색장에 곧 그 미렘을 몇 마리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왕이 알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미렘은 먹이용으로 많이 아무래도 접하셔서 그런지 로치류보다는 미렘류를 그렇게 덜 혐오하시더라고요. 로치는 되게 혐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봤다. 즙즙. 확실히 설탕물이나 꿀물 자체가 기호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 자체가 다리가 좀 보시다시피 다리도 길고요. 머리도 약간 말상이에요. 말상. 머리가 좀 긴 편이에요. 긴 편. 역시 꿀물이 반응이 좋습니다. 여왕개미고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여왕개미고 이 모든 개미들의 엄마입니다. 엄마. 알을 생각보다 많이 낳네요. 지금 제가 있는 광저우 지역 온도가 오늘 현재 동영상 찍고 있는 날씨가 지금 28도 정도 나와요. 28도. 네. 근데 사무실 안에 아마 그 핫스팟이 한 4개 정도가 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사바나 모니터, 악어, 비어디 드래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팟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사무실 내 온도는 3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산란율도 확 올라간 상태고요. 얘네들은 활동성이 확실히 좀 있네요. 역시 꿀물이랑 미뎀이랑 반응이 좀 훨씬 틀려요. 개미나 사람이나 약간 달달한 게 땡기나 봐요. 지금 물 마시는 녀석들도 있고요. 세팅 자체가 워낙 간단합니다. 그냥 먹이 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주고 나서 한 많이 키워야겠다 그러면 곤충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썩어요. 곤충은 미뎀이나 로치가 썩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갈아주시면 아무래도 꿀물이나 설탕물 주는 것보다 확실히 성장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빨리 키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먹이를 네, 신선한 미뎀이나 귀뚜라미 등으로 자주 갈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호성은 역시 꿀물이죠. 진짜 알 많이 났네요. 지금 애벌레 단계도 이제 넘어가는 녀석들도 있을 건데 살짝 자세히 보면 네, 애벌레로 넘어간 애들도 보이네요. 확실히 온도가 풀리면서 먹이 활동하면서 좀 불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밥을 먹은 녀석들이 들어와서 영양 교환을 해줄 거예요. 영양교환을 하죠, 입구에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 진짜 아무 큰 걱정 없이 먹이만 종종 조금씩 주면 엄청 빨리 불어날 것 같아요. 아, 지금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거 초점 맞추는 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또 한 군체를 밥을 한번 줘보고 살짝 케어를 한번 해줬네요. 이러면은 이제 또 한 달 있다 케어할 때 동영상이 한편 올라올 거예요. 그럼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